안녕하세요, 송마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와, 근데 이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지금 보시는 문화재급 전시를 한날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시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진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은 다 봤을 김홍도의 풍속 도첩 19점을 세 번에 걸쳐 나눠서 전시합니다. 우선 씨름, 무동, 농갈기, 활쏘기, 배짜기, 그림 감상, 노중 풍경 7점을 먼저 전시하고요. 진품을 볼 때 다가오는 감동은요, 교과서나 TV에서 보는 풍속 도첩의 느낌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필치도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김홍도의 그림 솜씨도 대단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해악스러운 풍속 도첩의 따스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진본을 보시면 복사 이미지보다 훨씬 선명하고 다채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박물관 미술관에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진품을 직접 본다는 것인데 진짜 김홍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의 시서화는 서양의 유화와 달리 자주 전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김홍도는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다음 편에 올릴 김홍도의 풍속화 영상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시는 시대를 짊어진 재상 백사 이양복 종각 기증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오성가 한음의 오성 이양복과 그 가문의 유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품으로 색채가 화려하고 묘사가 선명한 이양복 초상화 두 점과 호성공신 1등 교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끌시로 쓴 천자문, 그리고 후손들이 받은 칙서들이 있습니다. 백사 이양복은 선조 광해군 때, 즉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조선의 문신으로 임진왜란을 수습한 공신입니다. 한음 이덕현과 같이 세트로 유명한 이양복은 자의정 여의정을 지냈으며 오성 부원군에 진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성 이양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맡았으며 광해군의 분조가 설치되었을 때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무를 맡아 세자를 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의 집안의 후손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양복 자손 중에는 어마어마한 사제를 탈탈 털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셨던 이혜영, 이시영 형제도 있습니다. 진품 명품인 이양복의 초상화 두 점은 꼭 보셔야 합니다. 직접 보시면 그 세밀함과 섬세함,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색상을 보시고 감동받으실 겁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단연코 세계 수준입니다. 세 번째 전시는 영천은혜사 괴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5년마다 매년 한 작품씩 우리나라 사찰에 괴불을 전시했습니다. 괴불이 무엇일까요? 걸개 부처불, 야외 불교 행사에 걸어놓는 대략 10에서 12m 내외의 커다란 불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큰 부처님 그림이 아니라 괴불제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 행사나 제천 행사 등에 또 쓰였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와 민속적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그림이라고 하면 담백한 수묵담차를 떠올리실 텐데 조선시대의 괴불은 굉장히 화려한 색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은혜사 괴불은 1750년에 만들어져 270년이나 된 작품입니다. 가운데 석가모니불이 있고 화면 가득한 꽃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 괴불을 본 것이 몇 년 전이었는데 그 뒤로는 해마다 와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괴불의 해화적 완성도와 보존도인데 매해마다 다른 절에 괴불이 전시되는데 매해 놀랐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괴불이 보고 싶어서 괴불을 소장하고 있는 절에 간다고 해도 꼭 보실 수는 없어요. 이런 때 아니시면 괴불 못 보시니까 이것도 꼭 보러 가세요. 네 번째 전시는 조선 역병에 맞서다입니다. 예전에 많이 보았던 비디오 옛날 어린이들은 포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이거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마마 같은 역병이 더 무섭다는 요새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유물을 전시 중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 몇백 년 지나면 아마도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하겠죠? 조선시대 천년두인 마마와 대항했던 기록들을 전시 중입니다.
마마 자국이 남아있는 관리의 초상화, 두창으로 죽은 아들을 예도하는 재문, 긴급아동, 구호대책, 자율전칙, 그리고 눈에 확 띄는 마마신을 쫓는 일을 도와준 신, 대신 마누라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이집트,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세계문화관 상설전시관 3층의 전시입니다. 2020년 11월 7일까지 전시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무지하게 열심히 강조했는데 이집트전 꼭 보세요.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영상 안내가 있으니 눌러보세요. 요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 예약하고 가시고요. 예약 안 한 분은 당일날 예약자수가 차지 않으면 현장 예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세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보시고요. 김구 선생님의 소망이었던 문화강국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박물관 여행 되세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